창의적인 발상으로 관광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2012 한국 관광의 별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총 10개 부문의 수상자가 선정돼 상패와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문화관광부 등이 주최하는 2012 한국 관광의 별 시상식이 12일 정동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한국 관광의 별은 국내 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관광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한국 관광의 매력을 알려온 그룹 카라를 비롯해 생태 관광 자원의 금강 소나무숲, 문화 관광 자원의 수원 화성, 장애물 없는 관광 자원의 대구 근대 골목 등총 10개 부분의 단체 및 개인이 선정돼 상패와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이 밖에도 수상자뿐만 아니라 참가자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두레소리 국악합창단의 공연과 미소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됐습니다.